묵은 영수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재물복은 날아간다. 뭐 요만한 인쇄물 같은 거 있죠. 그거 아무 효과 없어. 돼지점 중에 동전 모으는 무식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 이제 안티 막 생기는 거 아니야? 왜요? 백만 하나, 백만 둘. 아니요,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짧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검증되지 않은 구속상식. 지갑에 넣지 말아야 할 물건 아, 편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네요. 이 네. 어려운 시국에 꽃님들, 돈안 드리고 뭐라도 행운을 불러드리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야. 우리가 지갑을 가지고 다닐 때, 지갑의 색상으로 대표적인 게 버버리. 색깔이 똥색이잖아. 체크 무늬가 이제 상징적인 무늬죠. 네. 네. 버버리 지갑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두 번째, 루이비통, 네. 똥지갑. 그 다음이 프라다의 빨간색 지갑이었어요. 그거는 구찌에도 나오니까 이제 꼭 브랜드화를 하지 않더라도 색상을 얘기하자면 네. 황금 색깔이 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재물의 색깔. 그리고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부에 대한 행운의 색깔, 붉은색. 그래서 이두 가지 계열을 일단은 지갑을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색깔만 화려한데 안에는 비어있고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 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가장 저렴한 걸로 팩트 있게 그걸 뛰어넘어서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색상은 우리가 흔히 제일 좋아하는 황금색 똥 계열에서부터 네. 붉은 계열로 갑니다. 자, 안에 넣지 말아야 될거 1위, 영수증. 카드 영수증, 슈퍼마켓 영수증, 티켓팅한 영수증, 오만 영수증이 네. 잠깐 급하니까 계산하고 슈퍼에서 이제 딱 받아서 놓고 얼른 퇴근해서 정리를 하는 걸 하지. 가방, 조그마한 미니백, 세컨백이 됐든, 크로스백이 됐든. 내가 요즘은 왜 지갑이라는 패스워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크로스백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같이 지갑 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갑이 명확하게 있는 걸 추구하는 게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정확하게 고이는 금고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재물복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다 모든 걸 넣어갖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야. 자, 그 지갑 안에 묵은 영수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재물복은 날아간다. 왜 날아가요? 돈을 썼던 흔적이고, 일종의 카드로 긁어서 할부로 끄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빚이야. 카드가 다음 달에 날아오잖아. 쓰기는 먼저 썼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일종의 빚과 같은 개념으로 이 무속에서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빨리빨리 버려라. 아니면 이렇게 모아둬야 되는 영수증이 있잖아. 우리가 또 세무 신고, 여러 가지 부가세 신고 때문에 필요한 영수증은 집에 책상에 가계부와 함께 옆에 박스에 따로 정리를 하는 습을 들여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오래된 가족 사진. 사진을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는 저는 좀 피해라. 내 셀카 사진, 내 엄마, 아빠, 가족 사진, 이런 거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근무하는 책상이나 내 집안에 놓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갑은 그 사람의 재물운, 식복, 재물복을 얘기해. 금전의 운이죠.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거기에 같이 묻어서 가면
그 사람들의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 너 갖고 다녀라. 세 번째, 그 효과 없는 인쇄된 부적은 너 갖고 다니지 마세요. 간지 떨어져요. 우리가 그냥 절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냥 5천 원, 만 원 정도 대웅전에다 놓고 그냥 관광,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휴유암, 뭐 낙선사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에 보리암, 뭐 향일암 이렇게 가서 그냥 초 5천 원, 만 원에 초 키고 이건 좋아. 근데 거기에서 그냥 행운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사서 내 지갑 안에 인쇄되어 있는 뭐 달마 그 특히 금박 싸구려 금박에 코팅되어 있고 부적에 인쇄되어 있는 뭐 요만한 인쇄물 같은 거 있죠. 뭐 아무 효과 없어. 그리고 달마는 일반인이 지니기에는 벅찬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도 달마 그림이나 이런 걸 함부로 놓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지갑에 굳이 코팅을 한 거를 뭐 효염도 없지만 그 오히려 더 나한테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역행, 운기의 역행이라고 하죠. 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너 갖고 다니려면 아예 아무것도 넣지 마. 이해 갔죠? 적어도 경면 주사와 산수유나 복숭아씨유나 살거씨유 이렇게 참기름 이런 정식으로 산초유 그 기름에 정석으로 경면 주사로 직접 붓으로 사용을 썼던 그런 부적이 효염이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재료도 중요한 거지 그냥 색깔이 중요하다고만 해서 붉은색으로 잡기를 물리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해하셨죠? 우리 꽃님들. 그래서 그런 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돈을 꾸겨갖고 막 넣어갖고 다니는 무식한 짓은 우리 하지 맙시다. 내가 지갑에 많은 현금은 없어. 요즘은 현금보다는 뭐 핸드폰으로도 소액 결제하는 시대야. 어?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처럼 세계의 이제 화폐 단위가 통일이 되는 때가 단일화가 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에 기념처럼 돈을 넣어갖고 다닐 때는 이왕이면 빳빳한 거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는 센스 그리고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뭐 100,000원에서 종류별로 넣는 것도 추구하는 거 좋고요. 뭐 그렇게 다 집어넣으면 그것도 꽤 돈이 되니까 10,000원짜리 홀수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넣어서 되도록이면 배추잎 1,000원짜리 이왕 선생인가? 그거보다는 네. 세종대왕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리미를 예쁘게 다려서 얼굴을 다 맞추잖아요. 그거를 굳이 너는 꼭 뭐 돈을 이렇게 머리를 맞추냐 그림을 맞추냐는데 그것도 중요한 어떤 운기에 좋은 작용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것은 편안한 단일화와 평준화와 큰 굴곡이 엉키지 않는 걸 의미도 하기 때문에 돈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신권을 한 세네 장 이상을 넣어갖고 다니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너무 많이 지폐와 같이 넣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에 10원짜리를 한 개를 만드는 돈이 10원보다 더 드는 거 알지?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돼지저금 중에 동전 모으는 무식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야. 그래서 그거는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고 소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전 지갑은 따로 갖고 다니는 것이 현명하고 그래도 왜 급하게 그냥 그런 동전 지갑이 없는 사람은 장지갑이나 이렇게 단지갑 안에도 지퍼가 있어서 동전 몇 개 정도 넣는다면 많이 넣어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만 그 따로 돈을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를 추구하고 자 부적을 저 같은 만신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정말 신부적이 되었던 그냥 책을 보고 썼던 만신의 기운이 들어간 부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 부적은 카드와 같이 핸드폰에 넣으면 안 된다. 부적을 넣어 갖고 다니는 건 되게 좋아. 어디다 넣어야 돼?
지퍼, 동전 넣는 쪽에다가 지퍼에다가 넣는 걸 추구하고 카드와 같이 겹쳐서 넣는 거는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부적을 넣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나의 에너지 파장에 전자파 핸드폰에 와이파이 뜨고 우리 전기 쓰고 전자파의 영향이 그 기운, 에너지, 파워, 그 다음에 오우라 라고도 표현하죠. 그 차크라에 대한 부분은 건들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소지하고 다녀라. 그것이 돈 안 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런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자 돼야 돼.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무조건 큰 구슬 하고 재수 구슬 하고 뭐를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기 노력으로 소소하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